2021학년도 수능특강 영어 독해 3강의 6번 함축 의미 추론입니다. Circuit Breaker 하면은 사실 회로를 이렇게 차단한다라는 얘기잖아요. Circuit Breaker 하면요. 이게 무슨 의미로 이제 쓰였는지 한번 봅시다. In 1979, 1979년에요. Christopher Connolly라는 사람이요. Co-founded니까 합작 회사를 차린 거죠. Psychology Consultancy니까요. 심리 자문 회사를 차린 거예요. In the United Kingdom이니까 영국에서요. 뭐라고 해서 차렸냐? 어떤 To help high achievers니까요. 아, 높은 성취를 가진 사람들이 perform their at their best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이요. 일단은 심리 지문에서도 특히나 성취력이 높은 사람들을 어떻게 잘 일을 해결할 수 있게 일을 성취할 수 있게끔 만드느냐에 대한 글일 거고요. Over the years, 수년 동안, Connolly는 became curious, 궁금해지기 시작했대요. About 왜 some professionals인가요? 몇몇 사람들은 foreigners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어디세요? Outside a narrow expertise니까 좁은 전문 분야 밖에서는이라는 건 자기 분야 외적은 못하는데 반면에라는 건 그냥 안 읽어도 알겠죠, 그렇죠? Others, 다른 사람들은 were remarkably adept. 아주 뛰어나게 적응하는 거죠. 어디요? Expanding their career가 그들의 경력을 확장하는 데 있었어요. 그럼 이 글은 뭐를 찾아야 된다? 아, 누구는 높은 성취를 다방면에서 나타내는데 누구는 자기 분야 빼고는 높은 성취를 못 나타낸다. 이러한 글이라는 거알수 있죠. 그렇죠? 그럼 그 안에서 Circuit Breaker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찾아봅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Moving from playing 이너 잘 다방면에서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두 가지 명 들어간 거죠. World Class Orchestra니까요. 막 세계 수준의 오케스트라 관현악단에서 연주를 하면서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어디까지요? 그 Running 뭡니까? 그 관현악단을 이제 운영을 하는 경향으로도 옮겨갈 수가 있어요. 즉 음악가였는데 경영인이 된 거야. 근데 되게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0 years after he started 그가 그런 연구를 시작한 30년 뒤에 코널리는 returned to school, 학교로 돌아갔대요. To do, 하기 위해서. PhD니까 박사 과정을 하기 위해서인 건데요. 그 박사 과정이 뭐 하고 있는 과정이냐 봤더니 investigating, 조사하는 박사 과정을 하기 위해서요. That very, 그 바로 질문, 궁금증을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박사 과정으로 돌아, 박사 과정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학교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코널리의 primary finding, 주된 발견은 was that 이하였대요. Early in their careers, 초반부에 그의 경력에 있어서, 그들의 경력에 있어서, those,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요? Who later made successful transitions니까요? 나중에 성공적인 변화를 만들어 왔던, 즉, 다른 분야에서도 성공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had broader training, 더 넓은 연습을 훈련을 했고요. 그 다음에 kept, 유지했대요. Multiple career streams니까요? 다방면의 직업의 갈래들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 대해서 오픈, 열린 상태를 유지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 언제요? As they pushed, 밀어붙이, 아, pursued, 추구하고 있었을 때조차도요. Primary specialty니까요. 주된 특수성을 추구하고 있었을 때조차도요. 즉, 하나의 자기의 전문 분야를 파고 있었을 때도 어떻게요? 몇 가지 다양한 분야를 접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잘한대요, 결국은요. They traveled on, 그들은요, on A-lane highway니까, 8차선 고속도로를 여행을 했대요. He wrote, 그가 썼죠. Rather than 뭐하기보다는요, 그가 썼던 그냥 사이에 끼어든 것뿐이고요. 그가 뭐라고 적었냐면요, 커널리가 적은 글이 8차선 도로를 가렸다는 거예요. Rather than 뭐하기보다는요, down a single lane one-way street니까요, 일방 통행의 한 도로를 달릴 뿐 아니라, 달리는 것이 아니라, 즉, 하나의 전문 분야만 판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전문 분야들을 팠다라는 거죠. They had a range니까 그들은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었대요. 이제 the successful adapters, 성공적인 적응자들은 were excellent, 아주 잘했대요. Taking knowledge, 지식을 가지고 가는데 한 추구 분야에서 지식을 가져와서, 그렇죠? Applying, 적용시키는 걸 잘했대요. 그 지식을 creatively, 창의적으로 다른 분야에 적용시키는 걸 잘했대요. 그 다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At avoiding cognitive entrenchment니까 피하는 걸 잘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뭘 피해요?
Cognitive Entrenchment니까, Entrenchment가 뭔지 모르겠으면 여기 나와있죠. 고착화를, 인지적 고착화를 피하는 걸 정말 잘했다는 거예요. 즉, 다방면으로 접근을 하고, 자기 고정관념을 버렸다는 거죠. 이제 정해진 걸 버렸다는 거, 고정화가 되는 게. 그 다음에, they employed, 그들은 사용했죠. What Hogarth라는 사람이 hold, 불렀던 것을 사용했죠. Circuit Breaker, 이 뒤에 부분이 이제 답을 찾을 수 있는 단서였어요. 한마디로, 자기가 알던 것만 하는 게 아니다. 이제 단서 어느 정도 앞에서 받았었고요. They drew on, 그들은 끄집어낸 거죠. Outside experiences, 경험을, 외부 경험으로부터 끄집어내서, 그 다음에, analogies니까요. 외부 경험뿐만이 아니라 유사점을 끄집어낸 거예요. 한마디로 다른 전문 분야에서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지식을요. 됐습니까? 그게 뭐 하기 위해서죠? interpret, 방해하기 위해서요. avoid랑 같은 유사, 어쩌고 저 유의요. 이번에 또 뭘 방해한대요? their inclination, 그러니까 그들의 경향을 못하게 만든 거예요. 어디에 대한 경향? previously solution이니까 과거의 해결책, 아까 고착화 얘기했었죠, 그렇죠? 내가 알던 것만 거기에 대한 경향을 막기 위해서 외부 지식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전에 알던 내부 지식, 해결책은 뭔데요? 아마도 더 이상 효과가 없는 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Circuit Breaker는 뭐다? 옛날의 지식을 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술은 was in avoiding, 뭐 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피하는 거예요. 똑같은 오래된 패턴을 피한다. 여기 또 나왔죠, 그렇죠? 오래된 패턴을 피한다. Circuit Breaker가 결국은 5번이요. Knowledge from a different field. 다른 분야에서 오는 지식인 건데 그게 뭐 하는 거예요? Which helps break. 끊어내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Established thinking이라는 것은요. 이미 만들어진 생각입니다. 고정관념을 끊어버리는 데 도움을 주는 새로운 지식의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지식인 거죠. Circuit Breaker가요. 그렇죠? 됐습니까?